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75페이지 소방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475 소방설비 분야. 자, 소방설비는 기본 두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이제 불이 좀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방 쪽에서는 475페이지에서는 하단에 보면 화재의 분류를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화재의 분류. 자, 화재의 분류는 일반 화재. 그래서 이제 일반 화재를 A급 화재라 하죠. 일반 화재, A급 화재. 그래서 자, 일반 화재를 자, 우리가 A급 화재라고 합니다. A급 화재. A급 화재. 그래서 보통 이제 나무나 이런 종이 섬유와 같이 자 타고 나면 재를 남기는 화재를 우리가 일반 화재 A급 화재라 하죠. 그리고 유류 화재 B급. 그래서 뭐 가연성 액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B급 화재. 그래서 타고 나면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가 바로 유류 화재의 개념이 됩니다. 유류 화재 구분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기 화재 C급 화재로 표현하고 있죠. 자, 보통 이제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커지면 불이 날수 있죠. 전선이 타면서 그러면 그 전기 화재가 될수 있죠. C급 화재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화재를 K급 화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의 가스레인지에서 우리가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을 이용하다가 화재가 생겨지죠. 튀김이나 이런 거 하다가 화재가 생겨지죠. 이것을 우리가 주방화재, K급 화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이제 분류 종류적인 측면에서 자, 소방시설을 분류하게 되면 자, 크게 네 가지죠. 그래서 불을 끄는 소화설비 개념이 있고요. 소화설비. 그리고 자 경보 설비가 있죠. 경보 설비. 그리고 자 경보 설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가 있고, 피난 구조 설비.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소화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활동 설비. 그래서 크게 다섯 개로 분류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화설비적인 측면에서 소화설비 그리고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패턴상 많이 냈는데요. 이겁니다. 소화활동 설비를 여섯 가지를 암기해 두시면 돼요. 소화활동 설비 여섯 가지. 그래서 이걸 100% 암기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재연 설비가 있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에서 총 6가지가 어디에 해당된다? 소화 활동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 6가지를 정확히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화 설비는 스프링 쿨러 설비, 이제 자동식 소화설 스프링 쿨러 설비,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소화란 단어가 다 들어가요. 소화란 개념이.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소화기구, 소화기, 뭐 전부 다 소화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79페이지에 보시면
소화설비에서 먼저 소화기 개념이 나오죠. 소화기. 소화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는 소화기 설치는 소방대에서 보행, 소형 소화기는 보행, 보통 소화기는 두 가지 개념이죠. 소형 소화기가 있고 대형 소화기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그러면 소형 소화기의 경우는 보행거리 20m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건다 소형 소화기죠. 대형 소화기는 끌고 다니는 거. 이것은 보행거리 30m가 되죠. 30m 이내마다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높이는 호스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옥내 소화전도 호스가 달려있죠. 그러면 1.5m 이하에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소화기 설치 대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뭐 지정 분화재나 가스 시설 터널은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이렇게 이제 구획을 해 놨어요. 30 이상 거실을 구획을 해 놓으면 구획된 것마다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학원이다. 그러면 학원에 강의실을 여러 개 만들었죠. 각실마다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세대에 하나가 있으면 돼. 아파트는 또 방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에 하나만 있으면 돼. 왜 그런가 하면, 불나면 아파트 어디에서 불납니까? 주방에서 거의 불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세대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점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개념상 간략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481페이지, 옥내 소화전부터 해서, 자, 우리가 구분할 걸좀 정리해 봅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 좀 암기해야 되고 특징 공부하실 때, 자,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간략히만 해 놓으시고요. 옥외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옥외 소화전 설비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스프링 쿨러 설비 암기해야 될 것이 조금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쿨러 설비들, 자동식 소화 설비죠. 그리고 이제 소화 활동 설비에서 대표적인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위에 세 가지는 소화 설비이고, 요거는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먼저 방수 압력. 자, 방수 압력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메가파스칼 단위로 하시면 되죠. 그럼 옥내 소화전 노즐 선단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프링 쿨러 설비는 최소 기준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자, 스프링 쿨러는 최대치가 있어요. 최대치가 1.2 메가파스칼 이하가 됩니다. 이하.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 있죠? 연결 송수관 설비는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됩니다. 방수 압력이.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최소 방수 압력 요거일 때 방수량이 되는 거예요. 방수량. 그러면 130리터
퍼민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130리터 퍼민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5개의 소화제는 350리터. 자, 퍼민 이상. 자, 항상 최소 압력 기준일 때 그 방수량이에요. 그러면 스프링 쿨러 설비도 요거죠. 요거일 때, 요 압력일 때 80리터 퍼민 이상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수량 개념이, 약간의 이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구가, 70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돼. 70m 이상 높이에 설치됐을 때. 자, 보통, 800리터 퍼민이 됩니다. 800리터 퍼민 이상이 돼주시면 돼요. 그런데, 호령 아파트, 계단실형 아파트. 자, 계단실형일 때, 아파트, 일 때는 우리가 400리터 퍼민 이상이 돼주시면 됩니다. 자, 기준 잡아두시고, 그리고, 수온의 저수량. 여러분들 아파트에 얼마나 확보해, 건물에 얼마나 저수량을 확보할 것인가? 수온 저수량은, 자, 옥내 소화제는 2.6세. 그러면, 방수량 요구에다 법정 저수량 20분을 곱한 게, 소방의 기본은 20분이에요. 20분. 그래서 소방은 뭐 10분, 30분이라는 거 없어요. 무조건 기본이 20분이에요. 그러면 고층이 되면 40분이고, 초고층이 되면 우리가 60분이 되는 거예요. 20, 40, 6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온의 저수량은 130m 곱하기 20분, 법정저 20분 아니 2600이죠? 그래서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호 하시면 돼요. 이때 N호는 동시 사용 개구수로서, 이거는 5개 이상시는 5개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각층에 합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가 요것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소화제는 350 곱하기 20이니까 7000리터죠. 그래서 7세제곱 곱하기 N호 하면 되는데, 이때 N호는 2개 이상시 2개로 보면 돼요. 2개 이상시 2개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스프링 쿨러는 80리터 범위에다가 법정 저수 20분으로 1.6 세제곱미터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고층이 되면요, 40분이니까 틀리지죠. 얘들은 고층이면 2.6이 5.2가 돼. 40분. 이건 20분 기준이에요. 20분 기준. N호 하는데, 이 N호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때 이 N호는 아파트의 경우는 10개 이상시 10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개수가, 헤드 개수가 10개보다 적다, 평형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8개다, 그러면 8개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연결 송수관은 수온 저수량을 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치할 때 유효거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죠. 그러면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얼마만큼 이격시켜야 될 것인가, 그적인 측면. 페이지 뭐 484페이지 뭐 보시면 나오죠. 자, 그래서 특정소 정말 설치해야 돼. 특정소원의 각 부분부터 옥내에서 하자면 방수역의 수평거리 있죠. 부분까지 수평거리. 그럼 얼마 안에 들어가는가, 수평거리. 수평거리. 그래서 유효거리가 되겠죠. 수평거리. 건물 각 부분부터 얼마 안에 들어오나. 그러면 옥내 소화제는 25m가 됩니다. 25m 이하가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럼 보통 설치할 때 소방은 콤파스 돌리는 거예요. 콤파스. 그러면 소방은, 자, 이거예요. 여기 설치했다. 그러면 반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옥내 소화제, 그러면 25m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 원 안에 들어오도록 배치를 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설치할 때 25m 또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오도록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평거리가 건물 각부로부터 25m가 돼요. 그러면 옥외에서 하전은 40m 이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프링쿨러 설비는 자 이제 헤드 설치할 때 주의할 것이 자 틀려지죠.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냐 내야구 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설치 거리가 자 이렇게 돌린다 했죠. 원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3.2m가 되죠. 아파트의 경우는 이 돌리는 수평 거리가 3.2m에 이 3.2m 이하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수평거리가 건물 각부로부터 3.2m. 그러면 내하 구조일 때는 여기 2.3m가 되는 게 내하 구조일 때. 내하 구조일 때는 아파트는 3.2고 내하 구조 2.3m 이하가 되는 거야. 요거는 아파트일 때는 3.2m 이하가 됩니다. 근데 연결 송수관 설비는 건물 각부로부터 50m 이하가 돼. 조건 안 주죠. 기본 50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수 구경에 대해서 호수가 있을 때, 그럼 옥내에서 하자는 기본 40mm죠. 40m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가 됩니다. 25mm. 자, 이상으로 해주면 되죠. 예. 그러면, 옥외에서 하전이 65mm입니다. 예. 그리고, 스프링 쿨러 설비는 호스가 필요 없죠. 그리고, 얘는 65mm.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상으로 처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명서 받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펌프하고 관련된 건다 똑같이 가요. 옥내, 옥외나 이런 스프링 쿨러는 전부 다. 펌프와 관련된 소방 펌프는 흡입 측은 연성계나 진공계가 있고, 토출 측은, 저거죠. 기본적인, 압력계로 측정해 주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펌프는 소방청용으로 우리가 설치해 주면 되죠. 펌프는 다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거. 자, 그럼 이제 특별적인 이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옥내 소화전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기본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수직 배관이 이렇게겠죠. 주 배관이 수직 배관이겠죠. 그리고 가지 배관이 나갈 까 아닌가? 가지 배관. 그러면 가지 배관은 여기에서 40mm 이상으로 하는 게 기본이죠. 원칙은. 그리고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수직 배관인 주 배관. 수직 배관은 주 배관이 되겠죠. 얘는 50mm 이상이 되어줘. 얘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우리가 32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가주면 돼요. 그런데, 이 수직 배관을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해서, 이것을,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했을 때, 자, 설비하고 겸용하게 되면, 이주 배관은 100mm 이상이 돼야 돼요. 연결 송수관 설비에 배관이 100mm 이상이 돼야 되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소화전에서 기억하실 게, 얘는, 자, 이제, 설치 높이가 기본적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돼야 돼. 바닥으로부터 옥내 소화전은 자 개별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는 호스가 달려 있으니까 1.5m 이하에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옥외 소화전은 뭐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사실 옥외 소화전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하고 여기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얘들이 나오고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옥외소 화전자. 자, 보시고 그다음 이제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스프링 쿨러 설비는 이제 기억하실 것이, 자, 요거는 건물 각본으로도 그리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인 거죠. 설치할 때 건물 각본으로부터 아파트는 이 반경을 돌렸을 때 얼마 이내에 들어온다? 3.2m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 3.2m가 되고 내하고 2.3m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돌려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헤드 간의 이 설치 거리, 헤드하고 헤드 간의 설치 거리, 이것이 4.52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헤드 간의 설치 간격이 4.52m가 되는 거예요. 건물 각본 수평 거리는 3.2m고. 그럼 이제 4.52 곱하기 4 정방형 배치해내면 방호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4.52 곱하기 4.52m 하면. 그러면 최대치가 방호 면적이 20.43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치가 되겠죠? 이 방호 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면 방호 면적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쿨러 헤드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자, 이 측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헤드에서 이제 하나의 한쪽 가지병으로 헤드 설치할 수 있는 수는 우리가 8개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 페이지 보시면 490페이지에서 보시면 나오죠. 교차 배관에서 분기된 지점을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한 헤드 수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 수는 8개 이하가 돼야 됩니다. 8개 이하. 최대치가 한쪽으로 우리가 8개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기 반응형 헤드 설치해야 돼. 조기 방해 스프링클 헤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이 경우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하고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의 거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의 거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 그죠? 자,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에, 자, 우리가 침실들, 여기 숙박시설이냐, 오피스텔의 침실 부분. 오피스텔의 침실 부분은 해주고,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 여기는, 명심해 있을 것이, 자, 취약한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이런 부분은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프링 쿨러는 뭐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송수구가 있죠. 송수구. 소방차로 와서 물을 공급해 송수구가 있고, 그리고 자, 배관 있죠. 주 배관이 있을 거고, 배관을 통해서 각 층에마다 방수구가 설치가 되는 거죠. 방수구. 그리고 방수구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5m 이내에 상계 층마다 방수 기구함이 설치가 된 거예요. 방수 기구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송수구는 쌍구용으로 해야 되겠죠? 얘는 쌍구용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쌍구용으로 하고, 구경은 65mm짜리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자, 얘는 호수가 체결 안돼 있으니까 바다로부터 지면이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땅이 되니까 0.5m 이상에서 1m 이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송수구를 통해서 소방차가 물을 공급해 주죠. 그러면 이제 주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주배관은 구경이 100m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80mm에서 틀리게 한번 했죠. 그런데 이것이 높이가 높아가면 31m가 넘거나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었을 때 습식으로 해야 되죠. 습식 기준 알아두면 되고 습식은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가 하면 소활동 설비에서 페이지 490 거기 보면 6페이지 하단 보면 나오죠.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나 또 11층 이상인 건물일 때는 습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습식으로 처리한 것은 31m 이상 나옵니다. 높이가. 그리고 11층 이상일 때는 안에 물이 차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구가 이제 층마다 설치하는데 아파트는 1층, 2층을 제외합니다. 1층이 아파트는 앞뒤에 소방차 갖다 놓고 불 끄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층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층마다 설치하는데 이때 방수구도 설치 높이가 바닥에서 0.5m 이상에서 왜 호스가 안 달려 있죠? 그러면 1m 이내 소방차가 소방관들이 와서 여기에 소방호스 체결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0.5에서 1m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수구는 평상시 단치 상태야 돼요. 얘는 평상시 닫힌 상태 유지해야 돼. 닫힌 상태 우리가 유지해 주신 방수구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구함에 소방호스가 65m짜리 소방호스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난층 가장 가까워져. 여기서는 상계층마다 설치하는데 얘는 몇 층마다 설치하는 게 상계층마다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방수기구함에서 소방호스를 꺼내서 체결해서 불을 끄는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측면을 보시고 자, 이 연결 자, 스프링쿨러 설비는 자, 몇 가지 더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491페이지 보면 종류가,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씁니다. 그래서 습식하고 건식, 준비 작동식이 있고요. 개방형 형태겠죠.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폐쇄형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은 1, 2차 쪽에 가압수가 다 차이고, 그래서 유수 금지 장치가 알람 밸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 내에 쓰이는 것이 습식이에요. 그러면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습식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근데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은, 이거는,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같은 동결 우려가 있는데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측에는 둘다 가압수가 차 있지만 2차 측 배관에 여러분의 건물 내부에는 가압수가 안차 있죠. 그래서 건식은 압축 공기가 들어 있는 것이고 대기압 상태의 공기 드는 것이 준비 작동식입니다. 근데 이 준비 작동식은 하재 감지기하고 연결해서 프리액션 밸브 작동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지하 주차장은 준비 작동식 형태가 많이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에서 가지 배관, 교차 배관, 신축 배관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 배관은 스프링쿨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교차 배관은 직접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우리가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 배관은 옛날은 보통 이걸 해양식 배관이라 많이 칭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배관과 스프링쿨 헤드를 연결하는 구분이 용이한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신축 배관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축 배관은 사실상 하향형 헤드 설치할 때 신축 배관이 필요한 겁니다. 하향형 스프링쿨 헤드. 그러면 이런 형태라고 했습니다. 신축 배관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천정이 이렇게, 가지 배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지 배관에 헤드를 달때 상향 분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천장 반자를 들었어요. 그럼 하향헤드를 달았는데, 그럼 상향붕괴니 배관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걸 구부려서 사용해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구부려서 밑에 스프링쿨러, 이게 반자가 되니까 하향헤드를 이렇게 장착을 해야 헤드를. 그러면 이 배관을 우리가 신축 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배관을 우리가 써야 돼. 이게 가지 배관이잖아요. 신축 배관을 써야지만 이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해가지고 헤드가 터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축 배관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 배관은 제발 수직으로 간다. 수직 배관이 주 배관이 돼. 그래서 수평 배관은 주 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은 고층은 30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층의 경우는. 그래서 보통 옥내 수화전은 2.6 입방미터 곱하기 N으로 합니다. 이건 20분이 기준이라고 했죠. 근데 고층은 40분이 기준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2.6이 아닌 5.2가 되고 50층 이상은 60분 기준이 되니까 7.8이 돼요. 그럼 130 곱하기 40분, 그리고 130 곱하기 60분을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4번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는 게 기본이 됩니다. 봐두시고, 예외는 두시죠. 그리고 5번에 50층 이상일 때는 수직 배관을 최소한 2개 이상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전은 얘는 고층은 40분이고 50층 이상 되면 60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94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설비는 1.6 곱하기 N으로 하되 현재 이거죠. 자, 고층이 되면 자, 40분이 돼. 80 곱하기 40으로 3200리터 되죠. 그래서 3.2 세제곱미터로 가는 거고. 그런데 50층 이상 되면 4.8로 가는 거 60분 기준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급수배 얘는 전용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스프링쿨러 설비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우리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50층 이상 되면 최소한 수직 배관에 2개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 50층 이상의 헤드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가지 배관에서 양방향에서 소화 용수가 공급되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전은 동일하게 고층은 40분, 초고층 50층 이상은 60분이 기준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뭐 소화 활동 설비부터는 뭐 여기서 이제 다루었지만 뭐한번더 간략히 뭐 잠깐 휴식하고 한번 495페이지 한번더 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